그러던 관찰사인지. 그리고 김영수가 아니고? 밤늦게 집안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 소리. 분명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얘들아, 여기 미안해요. 아, 마스크 쓰고 무섭긴 한데. 주방 창문으로 누군가와 마주쳤다는 지연이. 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거 원래 집안에 있던 물건인가요? 아니요. 못 보던 건데. 이거 살충제 같은데요? 살충제요? 살충제가 왜 거? 그럼 살충제를 보여줘. 주방 창문 앞에 떨어져 있었다는 의문의 플라스틱 병. 그것은 살충제가 담긴 병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걸 이곳에 가져다 둔 것일까? 제작진은 곧바로 경호원들과 함께 집안의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포착된 의문의 존재. 주방 창문 틈으로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조용히 들어오더니 주전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살충제를 붓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민독성의 살충제를 모녀가 먹는 물속에 풀려고 했던 의문의 존재. 그는 과연 지난번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던 바로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 것일까?